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왜 코로나가 있을 때그 의료진들이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뉴스를 보면서 화가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? 저는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전쟁통에 정말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야. 근데 그는 살아남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멋진 연주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의료진이 아니라 직접적인 뭐 어떤 도움은 될수 없지만 이번 전시만큼은 우리가 다들 힘들고 지쳤는데 제 그림을 보면서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아직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제목도 꽃이 꽃이 되기까지인데 또 산이 산이 되기까지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의미는 갖고 우리 모두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번 전시는 특히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. 보시고 제가 감히 위로를 드리고자 했지만 제 그림이 정말 위로가 될지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위안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했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